Don't act like it's so easy. Don't tell me it's so hard. Don't tell me all your secrets. But don't just be showing off. I'm gonna tell the truth. It ain't that bad or good. Two girls and W's too. I'll be the last to start and the first to leave. Ooh, I'm gonna play the part. I got a lot on my mind, all my shit I'm way behind. But if you...머리가 비었네. 갑각류라서. 그래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짜 이 정도면 괜찮은 방안이라고 하야만을 내놨어. 그랬으면 생각해봤을까요? 어. 이래 했네. 사람의 레이징 따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하시는 거지. 감사합니다. 맥주 맛있겠다. 저쪽인데? 치킨 버거. 신기하잖아. 안 먹어본 맛이야. 그러니까 아는 맛이 섞여가지고 니트가 없네. 니트 사고 싶어? 아니 그냥 아까 봤는데 눈에 띄어서 그 니트를 검색하면 돼. 아, 그러네. 이런 거 팔아. 일반적이지 않은 걸. 너 스트라이프 잘 어울려? 세로는 안 돼. 얇아 보여. 아니 그러니까 세로 말고. 바로? 나쁘지 않지. 이런 스트라이프. 큰 스트라이프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니트라고 하니까. 세로? 세로 말고 위에서만 파는 수 없나? 대더블 입는 건 별로야? 괜찮아. 세로. 제가 썸웨어버터에서 반팔을 구매를 했는데요. 완전 컬러가 너무 여름 컬러. 너무 이뻐요. 제가 요즘에 상의 유모님이었는데 너무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얘는 차콜. 차콜이랑 핑크 조합. 약간 크롭 기장이에요. 크롭 기장. 차콜은 핑크 조합으로 되어 있고 레터링이 블루는 연노랑 컬러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취향 저격했어. 예쁘다.
원래 블루 입을까 했는데 차콜 입어줬어요. 근데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딱 길이도 크롭 기장이 좋고 널널한 느낌? 이렇게 입고 출근할게요. 제가 백화점에 갔다가 이렇게 나이키 코르테즈를 사왔는데요. 이번에는 올 화이트 컬러고 지금 그린을 신고 있긴 한데 이 컬러도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서 이렇게 워낙에 코르테즈를 잘 신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아이윤에서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를 샀는데요. 컬러가 너무 여름이 생각나는 그런 멜론 컬러? 연두색인데 진짜 연한 연두 컬러고 이렇게 파우치로 이렇게 파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끈이 길어서 미니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안에. 안에 완전 이렇게 널널해서 여행 갈 때 파우치로 사용하기도 좋고 아니면은 가벼운 소지품만 넣고 이렇게 미니백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진짜 잘 쓸 것 같아서. 오늘 점심 약속 있어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밖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반바지에 레인부츠를 신을까 해요. 오늘 이렇게 입고 점심 먹으러 가볼게요. 뭔가 양이 되게 많지 않아 우리? 어. 제2의 밥인데? 이거 얼그레이 맞지? 맞아 맞아 맞아. 딸기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 이제 없어? 나도 나. 빠졌네? 하차했네? 그러니까 약간 너 이렇게 친한 사이에서는 이제 저거 아니야? 막걸리가 이쁜 거 처음 봐. 약간 와인 느낌이 났어. 그니까. 되게 와인 향 같잖아. 높이 너무 시간이. 이름은 음음이고요. 커피와 디저트를 팔아요. 여기도 공방 가서 만들 거예요. 그러네. 요새 밤이 들어가지 않나? 밤엽 이런 거 있지. 호박엽. 먹어도 맛있어. 이거. 다 들어가면 되게 재료가 신기하네. 어, 맛있어. 안 잘라 먹을 이유가? 어, 안에 채이 들어있네. 역할이 들어? 안 되는데? 미용가위에 반짝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가인. 네, 이렇게 등산 보고자 우선 초코 완전 찐. 보면은 초코가 두 종류 세 종류 들어간 것 같아요. 잘려? 그냥 한 모금. 애쓴다 진짜. 커. 초코 진짜 쌉쓰름하다. 맛있어. 맛있어. 재료를 봐봐. 밑에인가 본데? 쭉 올라오시다가 오른손 손바닥 통통한 부분으로 맨 윗부분 튀어 올라온 부분 눌러줄 거예요. 손바닥 부분으로 위로 올라가서 지그시 눌러주듯이. 와, 여기서. 오, 신기해. 더 위로 쭉 올라가서 위에서 나가주. 와, 이거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와, 이거. 보면은. 오빠 좀 하고 그래. 올해 중에 제일 재밌어. 뭘 재밌어? 충전해 죽겠구나. 아 웃겨. 웃겨서 망했잖아. 왜 그래. 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멈춰 주시고. 이따가 뒷꿈치 밟으면 손 이쪽에서 닦으실 거고 왼쪽이 참... 신부전 바꿔놓자. 세라믹 좋은 거 같아. 저기 저러면 없다고. 응? 난 얘기할 게 없는데? 아니 너 연애하라고. 아 너 나 한다고?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연하를 만나면 네 재밌긴 한데 이거 이제 그렇게 가볍고 난 시덥지 않아. 그 의아한 경향이 있는데 재밌네. 말이 많다고 좀 헛소리 한다고 이거 진중하지 못하거나. 근데 야 그건 있어. 너가 약간 그렇게 나불대면은 약간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여자친구가 봤을 때 가벼워 보일 수 있어. 근데 매 순간 이런 아, 친한 사람한테 이런 되게 막말로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진 지 똑바로 안 차려 이러고 어. 같이 미친 사람을 만나야 돼. 같이 미친 사람. 귀 같아. 너가 다오 얘기한 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Change.